남은 시간 오늘 어떻게 한 주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또 온도차가 굉장히 다릅니다.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는 반면에요. 코스닥은 일단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2차전지 섹터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의 강한 매수 드라이브가 이루어지면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제자 N차 파동을 그리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1월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.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로봇 섹터라든가 뭐 CES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지만 여전히 좀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은 좀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요.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참여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다음 주는 뭐 JP 모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2024 CES 역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CES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들을 내뿜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미리 좀 준비해 보시고요. 오늘 좀 매수를 해놓고 다음 주에 좀 시세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시장은 우선 그래도 코스피도 조정 국면이긴 하나 2570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업종별 순환매들은 그나마 좀 나오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2024년의 첫째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